여행 스케치 안경일 TV 공감 플러스 완주 기차선 경금봉 해골 다이어리 공감 플러스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공감 플러스 오늘의 여행지는 해골바위로 유명한 완주 기차산입니다. 이 산이 기차산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볼 때 쇠줄을 잡고 장군봉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마치 기차와 같다 해서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곳은 산행의 시작점인 구슬이 마을 입구입니다. 오늘은 구슬이 마을로 해서 장군봉, 두꺼비바위, 거북바위, 해골바위, 헬기장, 군훈련장으로 하산하는 5시간 원점 산행입니다. 그럼 장군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기차산은 암릉산행을 즐기는 산꾼들에게는 통과 의례와 같은 산으로 산꾼들이 혼을 빼앗을 만큼 전망이 뛰어나다. 산자락에 군수부대 야전훈련장이 있을 정도니 굳이 산세를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해 한다. 기차산은 완주군 동상면과 진안군 주천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부터 전국 8대 5지 중 한 곳이었다. 이곳 기차산은 연석산, 문장산, 장군봉, 삼정봉, 중수봉, 운암상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산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접산종의 산골이다. 기차산을 산행하다 보면 사자바위, 두꺼비바위, 해골바위 등 헤아릴 수 없는 기암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연의 오묘함과 신비로움 앞에 절로 평탄하게 될 것이다. 기차산은 오지 중의 오지이다 보니 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계곡이 발달했는데 산 아래 밥먹리 마을은 아직까지도 전기 없는 마을로 남아있다. 산행을 시작한 지 40여 분쯤 말로만 들었던 기차산의 첫 번째 암릉 군원을 만났다. 6분 중선부터는 산 전체가 암릉이어서 실감을 맛보며 안전 산행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다른 지역의 산들은 약간만 위험해도 안전시설이랍시고 모조리 데크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은 데크 대신 밧줄이나 난간 쇠줄 등을 빈틈없이 튼튼하게 설치해서 약간만 조심하면 완벽산행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안전을 이유로 설치되는 데크가 능사는 아닐 텐데 이곳은 나름 산을 잘 아는 분이 연구하여 설치한 듯 싶어 산꾼을 대신해서 칭찬 한마디 하게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기차산의 장군봉이란 명칭은 병풍처럼 펼쳐진 암봉들이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유래합니다. 산행 시작 1시간 40분쯤 두 번째 암벽 구간인 장군봉에 올랐다. 야호! 장군봉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등산길을 따라 두꺼비바위로 향했다. 장군봉에서 두꺼비바위를 지나 해골바위로 가는 길은 암릉이지만 대부분 흙길이다. 하지만 산행 중 심심하다 싶으면 나타나는 익스트림한 암벽 구간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기차산은 곳곳에 펼쳐진 비경과 굵직한 암봉들 그리고 암봉을 뚫고 나온 기이한 소나무들로 인해 바위 명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장군봉을 출발한 지 30여 분쯤 지나 두꺼비를 닮은 두꺼비 바위에 도착했다. 산 정상에 두꺼비 형태의 바위라니 볼수록 자연의 신비 앞에 경솔해졌다. 생각보다 기차산은 등산객이 많지 않아 오지산행의 느낌을 더 들게 했다. 천천히 보폭을 조절하면서 간다면 크게 어려운 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행 시작 2시간 30여 분 지난쯤 기차산의 반대편인 717봉이 가깝게 보였다. 산 능선을 따라오다 보니 기괴한 형상의 바위들이 많았는데 특히 사자바위와 촛대바위는 가는 길을 멈추게 했다. 이제 산행 시작 3시간 30분 기차산의 명물 해골바위로 향한다. 기대하던 해골바위는 724봉 갈림길에서 공수부대 훈련장 쪽으로 내려가다 헬기 착륙장 전에 있었다.
하산길도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밧줄 등 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어 스릴을 즐기며 내려올 수 있었다. 산행 시작 4시간 30분 드디어 해골바위에 도착했다. 특이하게도 해골바위의 상단부는 용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 뒷부분은 용의 비늘과 등뼈 같은 돌기가 돋아있다. 이런 모양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용 뜯어먹은 바위라고들 하는데 근간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해골바위로 더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하산길에 본 해골바위 주변에는 암벽이 많아서 공수부대의 야전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당초 예상보다 30분이 더 걸려 총 5시간 30분 걸린 기차산 산행,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다. 별 기대 없이 찾아온 기차산, 뜻밖에도 암릉 산행에 취하고 오지 산행에 취해 산행의 즐거움을 가득 안고 가게 됩니다. 행여 암릉 산행과 오지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해골바위로 유명한 완주 기차산 산행을 강력히 권합니다. 지금까지 운장산, 구봉산과 더불어 완주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기차산에서 공간플러스 여행스케치였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